영상에서는 이렇게 패치 도구 사용해가지고 네, 작업을 했거든요. 패치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예, 여기죠. 길게 누르면. 여기. 예.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없앴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영역을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 이렇게 끌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래서. 깨끗한 영역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좀큰 면적 작업할 때한 굉장히 번에. 네, 편리하죠. 그쵸. 근데 요새 업데이트된 그 제거 도구. 맞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영어로는 리무브 툴이라고 되어 있을 네, 거예요. 이거를 꼭 눌러서 반짝반짝한 이 표시가 있는 거, 반창고. 네, 반창고에 반짝반짝한. 지금 각 획처리 후 제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뭐 요게 그건 체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네. 한번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저기 체크가 꺼져 있으면 확인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 확인. 예. 그래야지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사람도 지워보세요. 사람도 잘 지울 거예요. 이렇게 사람. 오, 너무 감쪽 같죠? 수평선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니까요. 이게 네. 진짜 감쪽 같아요. 저는 이 기능으로 그 여행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뒤에 사람. 사람 지우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이제 제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겼죠. 개체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그죠? 생기고, 또 지우는 방법이 이게 있었죠. 일단 개체 선택 도구로 네. 얘 필요한 애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그림자까지. 예, 그림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좀 영역이 보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를 좀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예, 거기 이게 제일 왼쪽. 이것도 최근에 릴리즈된 예, 그렇죠. 건데, 상황별. 네, 작업 표시줄입니다. 예, 작업 표시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확대. 가장 그 최적의 지금 작업에서 가장 최적의 작업을 자동으로 이렇게 딱 띄워줘요. 예, 볼 밑에서 따라가면서 보여줘서 사실 이걸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네. 마우스의 마일리지를 줄인다. 라고 그랬거든요. 오, 마우스가 돌아다니는 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해서 넣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표현을 되게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만약 이게 안 보이시면은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또 제일 여기 밑에. 네, 창에서 요거를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능 있으면은 굉장히 작업이 빨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선택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선택한 거예요, 이럴 추가로. 경우에는 뭐 이걸로 또 그릴 수가 있던가요? 그냥, 아, 아니죠? 다시 그냥 조금씩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해서. 추가로 해서 네. 얘를 추가해볼게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여기 선택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빠른 선택 도구 쓰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선택 영역 안에 있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Shift를 누르거나 요거 플러스. 옵션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였죠? 지우려고, 얘를 지우려고 원클릭 삭제, Shift 딜리트. Shift 딜리트, 그리고 윈도우는, 백스페이스 딜리트. 예, 그쵸. 그래서 내용 인식 돼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워낙 그림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잘 지워지는데, 다른 이제 사진, 복잡한 사진에서도 그쵸?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클래스. 코드가 뭐였죠?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첫 번째 클래스였습니다.